아저씨,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때 왜 그러셨나요? 물러서지 않고 돌파하는 코뿔소 전도왕,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왕, 잘 익었나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왕, 그 외에도 짜장면 전도왕, 콩나물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등등 많은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전도왕은 어느 교회에서나 인기가 많습니다. 혼자서 1년에 750명 전도, 40일에 274명 전도, 해마다 수많은 새신자를 전도하니 전도왕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에도 꿀이 떨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집회 요청이 쇄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구체적인 경험담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반면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전도를 못하지? 혹시 이렇게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주일에 교회로 데려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인근의 대형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에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에게 경찰을 전도상으로 줬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것도 전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한자로 전할 전, 길 도자를 씁니다. 길을 전해준다, 즉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목적지와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잘못된 길을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소풍 갔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대공원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방향을 몰라서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지하철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쭉 가면 돼. 저와 친구는 곧장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도 지하철역이 안 나옵니다. 무슨 기찻길, 빈 공터가 나오고 사람도 점점 안 보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지하철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저씨,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때 왜 그러셨나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잘못 알려준 그분도 잘못이지만 그분의 말만 믿고 따라간 저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확인 차원에서 한두 사람에게만 더 물어봤어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 즉 길을 전해준다는 것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앙적인 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실 단순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최종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천국을 가는 길은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한자로 도, 곧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이 마치 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천국을 찾아가는 노정과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면서 천국을 찾아가도록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르게 정도를 제시하고 천국으로 인도를 해준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나는 열심히 천국 가는 길이라고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 말만 믿고 열심히 찾아갔는데 도착해보니 지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전해준 나를 그 사람은 얼마나 원망하고 저주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잘못된 길을 전해준 사람, 잘못된 길을 점검도 없이 따라간 사람,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자식이 된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지인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던 지도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들이 당시에 이단이었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정통 중에 최고 정통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모세오경은
기본이고 예언서까지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못 외우지 않... 그럼 의도적으로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전도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통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그 종류에 따라서 생명체를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의 씨로 소가 나고 사람 씨로 사람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자였지만 실상은 마귀의 씨 같은 거짓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이 전도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마귀 자식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도,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진리가 맞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전도한 사람을 마귀 자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에 데려가기만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내가 데려간 교회의 목자가 거짓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뜻하지 않게 그 영혼을 마귀 자식으로 만드는 일에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꼭 직접 팔아야만 죄가 되는 겁니까? 마약을 파는 사람에게 연결해 준 것도 똑같이 죄가 됩니다. 전도는 절대로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귀 자식을 만들어서 지옥불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보다도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바른 길을 간다고 확신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맹신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전에서 들었던 한 전도왕의 고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기억이 완벽하진 않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전도왕이었습니다. 6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그 사람들을 전부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원통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생각하니 눈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찾아가서 다시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